아무리 속에서 천불이 나도 그렇지. 아, 애도 있는데 그게 뭐야. 그 원별이 엄마 부둥이 하고 그냥 엉엉 우는데 어찌나 마음 짠하고 안 좋던지. 그러는 내 마음은 좋았겠어? 넌 그러지 마. 나도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야.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경준이도 소리랑 더 이상 살기 힘들어. 이 소리가 받아줄 리도 없고 광남이랑 오키가 용서해줄 리는 더더욱 없고. 그 경준이 소리하고 이혼하면 결국엔 원별 엄마하고 살아야 해. 그러니까 원별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하지 마. 나중에 그 원망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. 우리 한별이는. 아휴. 광남이가 한별이를 줄것 같아. 친권이는 안 뺏기면 다행이지. 아휴, 우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. 바보 같은 놈, 머저리 같은 놈.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차? 소리 두고 어떻게 그런 독종 같은 애랑. 차라리 혼자 살라 그래. 나 그렇게 무서운 애 며느리를 못 들여. 아, 원별이가 있잖아. 내 손주는 한별이라고. 베네치 탈 때부터 내 손으로 받아 키운 내 금쪽 같은 내 새끼. 그런 한별을 보내고 내 아들 인생 망친 원별을 받으라고? 애가 무슨 죄야. 그놈 때문에 우리 경준이가 발목 잡힌 거잖아.